알았습니다. 주말에 부동산 임장으로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 엄청 많고요. 여기 택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게 있고 택시 병원 있고 한 10번 오지 않았나 최소? 너무 살고 싶다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. 데이트 코스가 되기도 하고요. 여기 어디가 정말 나왔다더라 이런 관심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또 경쟁이 또 치열해질 수 있으니까 치열한 경매 시장에 오르기도 합니다. 며칠 뒤에 또 와가지고 이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교체를 한 건데 여기는 옛날 거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봐서는 안에도 지금 내부 수리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청년들의 집 이야기입니다. 서울에 있는 방 3개 있는 아파트 더 이상 뭐 높은 데는 바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너무 광기다.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약 12억 원. 청년들에겐 닿을 수 없는 꿈이 됐습니다. 다른 세대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다 청년들이. 청년들, 특히 서울의 1인 청년들은 주거 문제가 더 악화되고까지 있어요. 어떤 이들에겐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사치입니다. 희망이 없으면 노력도 안 하게 되잖아요. 지금 청년들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. 아,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내가 그냥 로또에 맞지 않는 이상 원하는 집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구나. 이번 생에 집장만은 글렀다. 이렇게 자조적인 말들은 이 시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을 대변합니다. 죽어라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모아도 이미 올라버린 아파트를 사기는 힘든데요. 이런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.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있습니다. 차. 엄마 날 살렸어. You saved me. 차.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임장 데이트를 하다가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.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잖아요. 횡단보도 하나만 딱 건너면 여기 역으로 바로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는데 집에서 한 2분이면 진짜 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바로 맞은편에 마트 보이잖아요. 대형마트가 진짜 최고예요. 그러니까 필요한 거 바로바로 앞에 살 수 있고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안에 갈 수 있는 역세권에 초등학교를 품은 대단지 아파트. 주변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. 언제 어떻게 우리가 아플지 몰라. 맞아. 그럴 때는 병원이 가깝게 있는 게 너무 좋지. 시청 있고, 그다음에 법원 있고, 뭐 세무서 있고. 세무서. 그러니까 관공서가 있다는 거는 그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. 여기에 그 관공서가 다 모여 있어요. 무엇보다 좋은 건 위치였습니다. 두 사람 직장의 딱 중간 지점에 경기도 안양에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. 지난해 이곳의 인기는 뜨거웠습니다. 매물이 나오면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. 집을 사는데 그 거금을 들여서 사는데 집은 보고 계약을 해야지 되지 않냐. 저는 이제 사진을 요구를 했었고 부동산에. 근데 그 사진이 오는 도중에 그 매물을 뺏긴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탓인 거죠. 그게 다 저희가 뺏긴 연령대가 저희하고 또래였어요, 다. 신혼부부라고 들었어요, 다. 다른 부동산에서 먼저 연락을 취한 부부가 먼저 계약금을 넣어서 무산이 됐는데 그때가 사실은 정말 최저가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마지막 매물이었던 거예요.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나니 아파트 값은 석 달 만에 3천만 원이 뛰었습니다. 지난해 5월 김진현 씨는 이 집을 약 4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. 소위 말하자면 영끌을 한 거죠. 예, 돈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다 끌어와서 예, 이 집을 사게 된 거죠. 지금 2억 9,700 정도, 거의 맥시멈이 3억인데 거의 끝까지 다 쓴 거죠. 일을 하시면서 계획 네. 하나 이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
체증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금액이 적다가 나중 갈수록 이제 금액이 높아지는 또 지불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납부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며 약 10년간 일해 모은 돈도 보탰습니다.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액은 현재 한 달에 75만원. 큰 부담은 아닙니다. 정말 격렬한 반대가 있었죠. 어머니 아버지들의 정말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결혼은 안 했는데 왜 집부터 사냐.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. 부모님 세대들은.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. 네. 제 친구도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. 제 친구도 수원 쪽에 지금 그래서 아파트를 그렇게 샀어요. 결혼은 지금 전혀 결정이 된 건 없어요. 결혼하고 나서 전세로 살다가 집을 장만하는 건 이제 옛말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2, 3년 뒤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. 집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를 땐 어떡해요?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세에 살면서 돈을 모아서 매매를 하는 게 어떤 사이클처럼 옛날에 됐다면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. 그 사이클이 깨진 거죠. 전세도 너무 비싸졌어요. 사실 이들이 서둘러 집을 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. 김하은 씨가 학창 시절에 살던 곳입니다. 2015년 하은 씨 부모님은 이 아파트를 팔고 전셋집을 얻었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가족들도 잘 모르고 이랬어서 그냥 주춤하니까 이제 팔아야 될 땐가 보다 싶어서 팔았어요.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매매되고 있는 건 3배 이상이고요. 매매가가. 전세만 해도 전세는 뭐 1, 2년 사이에 전세는 2배가 올랐어요. 정부가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사이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. 이 아파트를 팔았던 6년 전보다 1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. 당시 아파트를 판 돈으로는 지금 이곳에 전세도 구할 수 없습니다. 전세를 살면서 연장하긴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매물을 새롭게 찾아보는 과정에서도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집이 하나 있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대출을 받아 인근의 전셋집을 어렵게 구한 상황. 재계약 시기가 되면 아예 이 동네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.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. 집도 없고 전세도 구하려고 하니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. 집이 없었다는 거. 내가 집을 안 갖고 있었다는 거. 그거 한 개만으로 뒤떨어진 거예요. 그게 저한테는 되게 뼈 아팠어요. 온 가족이 다 너무 아팠어요. 되게 너무 후회를 엄청 많이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몇 년 사이에 좀 희망이 사라진 거잖아요. 우리가 이 동네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우리의 모든 생활 뭐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가족, 친구라든지 모든 그 생활 모든 게 다 이 그 동네에 있는데 거기 살 수 있다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20, 30대가 늘었습니다. 2030이 주택시장에서 주력 세대로 떠오르면서 서울보다는 비서울, 그리고 강남보다는 비강남, 고가주택보다는 중저가주택이 부상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.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싼 집들도 결국은 비싸진 꼴이잖아요. 주택가격의 상향평준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면 돼요. 정부는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. 그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그 매수세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받아주는 양상이 되어서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. 사실은 내 집 하나 실거주하고 싶은 집을 하나 갖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을 거의 비난하다시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?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집이 없나요? 집 있으실 텐데. 그러니까 정부
집에서는 집 사지 말라는데 그 정부 관계자들은 다 집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. 무리해서 집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분양을 받으라고 했습니다. 영끌을 해서 집이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 또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일단 저는 청약홈 캘린더를 무조건 띄워놨어요. 청약은 몇 개나 넣으신 것 같으세요? 기억. 열몇 개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많이 청약을 넣어봤으니까 아는데 절대 저희 나이에서는 당첨이 될 수가 없거든요. 추천 말고는. 현행 주택청약제도의 기반은 가점제입니다. 무주택 기간은 만 30살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진현 씨는 0점. 모든 항목이 40, 50대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.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고려해봤지만 여기도 경쟁이 심해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상황. 작년 말에야 자녀 수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이 추가됐습니다. 정부는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진현 씨가 아파트를 산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세는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. 최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아파트값 하락 조짐이 보입니다. 부모님의 걱정은 큽니다. 아직까지도 좀 불안해하세요.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. 예, 맨날 전화 오시면은 괜찮냐.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. 걱정을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어차피 실거주를 하는 목적이라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. 별로 불안하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. 굉장히 현명했지.